오늘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진월이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원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원령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양에 속하면서 오행으로는 화에 속하죠. 그래서 양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화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태양지화다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양을 대표하는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금수는 음이 되는 것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그냥 중앙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성에 속하는 것이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세력이 있으면 목화 쪽인 양으로서 좀 양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고요. 금수가 많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음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쥐 같은 것이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은 태양화인 병화인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임수를 봐야지만 이 병화는 임수로서 귀를 논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이고요.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10간 중 하나의 대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존심도 강한 것이 병화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말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도 많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대인배적인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요. 이걸 좋게 말하면 진짜 사람이 대범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태양빛을 나눠주는 것 같이 어떤 온정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이것이 약간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걸 신경 쓴다라고 해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들이 되게 보면 화통하고 통도 크고 그다음에 스케일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빛을 세상 끝까지 보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포부가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돼야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이 있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따뜻하게 살 수가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 같은 것도 해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겠죠. 그러한 식물들이 있어야 또 초식 동물들과 아니면 저 밑에 먹이 사슬에서 밑에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자라야 이게 먹이 연쇄 먹이 사슬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고러한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게이 태양지화인 화의 어떤 빛과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그 빛과 열이 강할수록 그다음에 밝으면 밝을수록 더 세상을 밝고 맑 비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귀를 논할 때 임수를 논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해수라고 하잖아요. 큰 바다라든가 큰 호수라든가 강 같은 거를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름이라든가 겨울바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같은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라고 할때 해가 뉘엿뉘엿 질라고 할때 되게 보면은 신시나 유시 정도 되면은 이제 해가 집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석양이 붉게 물들면서 태양이라든가 그 강이 어떻게 돼요? 그 노을까지 반사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형세를 나타나게 되어서 병화일간이 실질적으로 신월이라든가 유월에 태어났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 마치 석양 노을빛을 큰 강이라든가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비춰주고 있는 고러한 형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돼? 굉장히 아름답고요. 외관, 미모, 미남, 미녀도 많을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외형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정신 세계도 맑고 아름다울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돼요? 창작 같은 거,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예능 계통의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신월이라 유월 같은 태어났을 때 그런 재성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한 예능적인 기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해서 이건 비단 예를 들은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왕하게 되면, 일간만 왕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어서 수보양광 내지는 이거를 보광이라고 그래요. 보광 해서 병화가 임수가 있게 되면 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일간 병화가 임수만 있으면 귀를 얻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를 취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7살이잖아요. 여기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7살 임수를 취용하기 위해서는 취용한다는 것은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일간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일간이 아무리 양을 대표하는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를 다뤄서 쓰려고 하면 하다못해 하루 강아지 그 사자라든가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능히 그 사자라든가 호랑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호랑이나 사자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는 그 사자 호랑이의 맹수의 힘을 내가 쓸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비리비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자나 호랑이한테 내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이 칠살이라는 거예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뭐 그러한 백호 같은 거였죠. 그래서 백호 창광이라 하죠. 그뭐 호랑이가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는 것, 그 칠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뿌리가 전무한데, 예를 들어서 자월 같은 때 태어났는데 임수가 있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병화일간이 임수 칠살을 봐서 수보양광해서 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화는 자월에 태어나서 약하고 임수는 자월에 왕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살중신경 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살중신경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포병객이 된다. 그래서 포병객 내지는 잔질지인이 된다. 포병객 내진 잔질지인이 뭐예요? 골골골골 맨날 어려서부터 뭐좀 감기 걸려서 나흘만 하면 폐렴 가서 나흘 나, 이제 병원 가서 다 나눴더니 길거리에서 애들하고 놀 공차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진 거좀나난거 했더니 또뭐 사고 나고 계속해서 이것이 나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칠살이라고 하는 작용이 그런 거예요. 칠살이라고 하는 건 되게 뭘로 봐요? 질병, 도적, 송사, 관제 구설, 뭐 사건 사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질병을 고치는 의술이라든가 도적을 잡거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편검사 같은 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일간이 약해서 이 칠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병을 얻는 것이고요. 도적을 맞는 것이고요. 적군이 들어오면 무방비 상태로 옛날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이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독을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독. 얼마 전에 드라마 하고 있죠. 지금 해치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고 있죠. 영조의 어렸을 때 왕이 되기까지 어떤 모습과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근데 영조의 형이 그 누군가의 독을 먹어가지고 독사를 당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독을 그대로 내가 그걸 먹어서 몸이 상해져 있는 것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독초에는 어떻게 돼요? 해독제가 없다고 해서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영조 스승이 그래도 마지막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부자에다가 인삼을 써서 쓰면 근데 부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을 발산시키는 그런 약초로서 독초 사약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을 독으로서 다스리기
다스리는 이런 어떤 묘책을 강구하긴 했었는데 결국 그 경종이었던가요? 그 임금은 죽고 그래서 영조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병화도 칠사를 쓰기 위해서는 일간이 왕하면 칠사를 등에 감당할 수 있어서 명예가 올라가고 귀를 얻게 되지만은 일간이 약했을 때 칠사는 어떻게 돼요? 나를 극해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렇게 볼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쓸때 특히 해월이나 자월 같은 때는 병화는 어떻게 돼요? 해월 같은 때는 절지, 자월 같은 때는 태지에 해당이 되고 칠살 임수는 당황해서 당령해서 걸록 내지는 자월 같은 경우는 임수 입장에서는 놓고 보면 어떻게 양인격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때는 반드시 갑목 같은 인성이 있어서 이거는 살충신경 하는 것을 살인상생으로 국세를 바꿔주게 되면 능히 임수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줄 수 있기 때문에 칠살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신월주하고 유월도 말씀을 드렸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신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 같은 데는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왕이 약해지게 돼 있는 것이고요. 임수는 신월에 이르게 되면 장생, 유에 이르게 되면 목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는 물론 해자월만큼 왕하진 않더라도 근데 또 병화에 비해서는 또 왕하잖아요. 그럼 병화 입장에서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사주 격국은 어떻게 되냐면 재살 태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재성과 살이 왕하니까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갑목인 인성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방신 내준 방조해 주어야지만 제사를 딱 감당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났거나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죠. 걸록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양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 5월 특히 여름이고 화왕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병화는 이때는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임수를 능히 감당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때는 아까 신유월,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병화가 약하고 칠살 임수가 왕했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인 병화 정화 내신 지질 오화 사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4월 5월 같은 경우는 일간은 벌써 너무 왕해요. 근데 반면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임수를 생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수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재살 태양이라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써야 됐다라고 하면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칠살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생조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자 약살이다라고 하는 사주국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임묘월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인월을 한번 보죠. 임묘월 같이 목이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일간은 물론 4월, 5월에 비해서 는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인월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병화 입장에서 장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묘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묘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왕한 때 해당이 되면서 인월 같은 경우는 삼양이 진기하죠. 삼양이 진기하는 때에 해당이 되고 묘월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이렇게 진기하는 때가 되면서 병화가 인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에서 인성이 왕했기 때문에 병화로 생존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임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벌써 양이 삼양, 사양에 진기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능히 취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월의 임수, 묘월의 임수는 어떻게 돼요? 임수 입장에서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묘월은 목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을 너무 많이 과설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이 좀 있어가지고 뭐 경금 같은 게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은 병화 입장에서 재성인데 이 재성이
목을 좀 제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은 수를 또 생수해 줄수 있겠죠. 역할은 목을 제해주게 되고, 어떻게 돼요? 칠살을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도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진술충멸이 있죠. 진술충멸. 이 진술충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왕절이에요. 토왕절. 그다음에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월은 늦봄, 즉 봄의 끝자리고요. 수월은 늦가을, 가을의 끝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의 끝자리, 미는 여름의 끝자리. 근데 끝자리이면서 다 뭐가 돼요? 본기가 토에 해당이 되죠. 진은 무토, 술도 무토, 충미는 그 본기가 기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목이 왕한 임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은 신유술 서방, 금이 왕한 때 해당이 되고, 축은 해자축 수가 왕할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 오, 미토는 화가 왕할 때 있기 때문에 똑같은 토가 왕한 절 같지만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멸 오늘이 진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진술충멸이 다 비슷합니다만 토가 왕하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 빛을 세상 멀리 끝까지 보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는 것이 병화였던 이 존재의 이유, 목적이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토가 병화의 빛을 회광 내지는 회기무광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떠 있으면 병화를 가리게 되죠. 그래서 진술충멸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토가 왕해서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다. 내지는 토가 왕하게 되면 병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토가 병화의 기운을 설기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또 회광, 회기무광 시키지만은 토 수도 어떻게 돼요? 탁하게 만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수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도 빛을 잃게 되고요. 수도 어떻게 돼요? 탁수가 되는 그러한 패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은 갑목 같은 것이 좀 있어서 갑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을 생주해주게 되면 병화가 또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토로 인해서 수가 탁해진 것은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수도 맑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 만약에 토가 좀 많다, 토가 좀 왕해서 병화가 회강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을목 같은 것은 똑같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정인이고 갑목은 편인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토를 제하고 일간을 생하고 술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정인인 을목보다는 편인인 갑목의 용도가 더 크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모강절인 임묘월, 화왕절인 사오월,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월, 그 다음에 수왕절인 해자월, 그 다음에 토왕절인 진술충미월에 병화를 보는 기본적인 감법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주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인 사시사철의 병화를 보는 그런 감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셨 다가 사주를 볼때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